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주어의 상태나 속성을 말하고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우리랑 패턴 1번, 명사이다를 공부할 거예요. 보통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소개하거나 자기소개할 때 사용해요. 이다는 기본형이에요. 말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공부해 봅시다. 명사이다는 두 가지 형태로 말해요. 이에요, 예요. 이에요는 앞에 명사 끝에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해요. 한국 사람이다. 말할 때는 한국 사람이에요. 명사 사람 끝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고향은 페루예요. 명사 페루. 루 끝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예요라고 말해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저는 가수이다. 저는 가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받침이 있고 없고 차이를 아시겠죠? 그에 따라서 예요, 이에요 다르게 말합니다. 그럼 더 연습해 볼까요? 명사 이다의 부정 표현은 명사 이가 아니다 예요. 앞에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다음에 이 아니다. 받침이 없으면 명사 다음에 가 아니다 를 붙여서 말해요. 자세히 볼까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연필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연필이 아니에요. 명사 연필. 마지막 글자 필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연필이 아니에요. 이것은 볼펜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자예요? 아니요, 이것은 의자가 아니에요. 명사 의자의 마지막 글자, 자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다시 말해 볼까요? 의자가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선생님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저는 앤디예요. 저는 앤디예요. 저는 페루 사람이에요. 저는 페루 사람이에요. 저는 기자예요. 저는 기자예요. 이번 시간에는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할 때쓸수 있는 명사이다를 공부했어요. 저는 남정화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숙제 나갑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